엄마야도 아빠야 때문에 온 거나 이제. 어? 네. 엄마야도 아빠야 때문에 온 거나 이제. 아닌데요. 그럼. 예. 사람. 예. 엄마야 오는데 와 노래가 나오지.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산보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구비구비 산길 걷다 보면 한 달, 두 달, 한숨만 나오네. 아휴. 엄마 좀 빌고 닦고 살아라. 어? 아, 어찌 살아와요? 어찌 살아가는데? 어? 엄마 지띠들은 오묘하게 엄마 얘를 좀 예쁜 게 있잖아. 엄마 임자생이잖아. 어? 손끝 야무지고 엄마 있잖아. 엄마 음식 솜씨 있잖아. 어? 얼렁뚱땅 해놔도 엄마 맛이 있잖아. 어, 이 한평생 엄마 이거 눈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어? 신랑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는 일부 종사하기도 어려워요. 어? 일부 종사하기도 어렵고, 일부 종사를 한다 하더라도 엄마는 내, 등 돌리고 살아, 내버려 내먹고 살아야 돼, 엄마는. 근데 지금 있잖아, 뭐를 해도 있잖아, 엄마가 지금 힘이 들잖아. 엄마 장사해라. 뭔 장사입니까? 국수집이라도 해라, 엄마. 엄마는 있잖아, 물 있는 거, 물, 지금 와서 그래 뭘 하겠노? 엄마는 국수 장사라도 하면 되잖아. 국수집 있잖아 왜그저저저 엄마는 왜장 장도 잘 담고 하잖아 여는. 간장 어? 담아 뭐예요? 장도 담아 먹잖아. 장도 잘 담아요. 근데 솔직히 이 나이에 있잖아 뭐 하는 사람 많대. 근데 엄마는 이제 얼렁뚱땅 해놔도 이게 손맛 있잖아요. 된장찌개를 해도 엄마 맛있잖아. 그자. 그래, 엄마는 있잖아. 그럼 내 업을 해라, 내 거를. 엄마 너 밑에 백날 댕겨도 안 되거든. 그래, 이 사람이 치마돌라 여자다. 여기도 있잖아. 여기는 백날 너 밑에 댕겨봐야 엄마 소용이 없어요. 그래, 이제는, 아직까지 늙도 점도 안 했는데. 아니, 늙도 점도 안 했는데. 아, 예. 엄마는 뭔 수심이, 이 70대 엄마들보다 엄마는 이 한숨이 더 많노. 맞아요. 지금 어? 산 자체가 힘들어요.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살아볼까, 죽어볼까, 이래가 될게 아니고 있잖아. 엄마는 본인 걸 해야 돼. 넌 밑에 백날 돌아도 안 돼. 엄마는 집에서 뭐, 배낭백성하고도 못 살아. 어? 맞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남편 속삭이니 마니 막 이래 한 소리도 할 필요 없어. 그 엄마는 밖에 나가가 본인 장사를 해요. 본인 장사를 해야 되고, 엄마 공장 댕긴다고 될 거다, 아이야. 회사 댕기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있잖아. 회사 댕긴다고도 안 되거든. 회사 댕기는 것도 엄마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그, 저거, 뭐고, 분식집이라도 하지, 왜? 어? 신경 쓰는 게 싫어서 그런 거. 내가 한다 하는 게 싫고 그냥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거 받고 이래 그냥 이래 사는 아, 근데 지금 그냥. 엄마가 지금은 그 가는데, 지금 원래 지금 삼재가 돌아왔지만 엄마는 그래도 악삼재는 아니야. 그래, 50원이 엄마 있어요. 엄마 늦복이야. 엄마 늦복인데, 그리고 엄마는 있잖아, 그, 손에다, 이제 쉽게 말하면, 엄마는 원래 식육식당 같은 걸 하셔야 돼, 원래는. 젊은 날부터 엄마는 이제 손에 칼을 같은 걸막 들고 살아야 돼. 여자지만 장군이라, 이 말이지. 장군이라기보다 칼을 휘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엄마가 뭐 의사가 되거나, 그자? 뭐 칼로 뭐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좀 젊은 날 같으면 엄마는 식육식당 같은 거 있지, 식육점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남자 같으면 도살장 가서 엄마 막뼈좀 밟고 막 이래라 하겠는데 남자도 안 되고 있잖아. 그 엄마는 지금 식육점 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 그 하다못해 엄마 국수 썰고 막 하는 거는 칼 잡고 맹 하잖아. 그죠? 그래, 엄마가 막 이런 사람이 미용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된다고. 가위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 엄마는 집에 음식도 잘하지만은 엄마가 음식 막 장단가가 원래 팔고 막 이런 거 엄마 해야 된다니까. 시장 통에 그냥 이래 어디 앉아갖고 있잖아. 엄마는 족발 썰고 하는 거 있지. 족발집이나 엄마는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 지금 그 공장에 가서 엄마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남자 하는 일 해야 돼요. 소리 남자, 나는 직업 해야 맞아요. 돼. 남자 하는 일, 맞아요. 남자 하는 일을 엄마가 해야 되니까 엄마 몸이, 엄마는 그게 힘으로 막다 이래 하지만은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 엄마 두세 배를 한다 생각해야 돼. 아, 맞아요. 남자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힘이 든 거야, 이게 지금. 엄마가 있잖아. 이거는 뭐, 치마 둘러가 진짜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한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엄마 보고 하는 거야, 이거를. 본인은 지금 남자 하는 일을 해야 네,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 육신이 지금 너무 고달파요, 지금요. 부사자라 일을 하는데 그 쪼맨한 몸에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그 남자 하는 일을 하냐고. 엄마 뭐 봐줬고, 그래. 신랑도 작년에 그장년 죽었거든요. 죽어야 되지, 뭐. 죽고 그래, 내 신랑 때문에 만나 물었잖아. 뭐, 가면 엄마는 가야 된다, 그래. 신랑 때문에 또 내가 또좀 아파요. 아파서 누가 엄마? 예. 내가 아까 캐잖아요. 지금 너, 남자가 하는 일을 하니까 엄마 몸을 틀 수밖에 없어요. 엄마 몸에 너무나 부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남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두세 배를 그것도 하고 있잖아. 근데다가 지금 어차피 신랑 때문에 안 나. 신랑이 엄마 뭐, 그 이별에 딱 하지만 신랑이 지금 원치가 왔는데 뭐. 신랑이 지금 그 엄마야 지금 떠나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어?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요? 나는 내 그냥 이 돈벌이를 안 했어요. 돈벌이도 안 했고 이래서 신랑 죽고 나서 갔겠지 뭐. 신랑 죽고 나서 갔겠지 뭐. 아니 신랑이 죽기 전에 돈벌이를 안 했어. 내 혼자 먹고 살았으니까 힘이 들었다니까. 그래도 저 산소 납골당 땅 사가지고 돈한 개도 없었어요. 돈 없고 납골당에 그 저거 뭐고 이거 사터 사가지고 그 이혼하는데. 근데 그저 장례도 잘 치렀는데 또뭐못 떠나는데요? 사랑했겠지, 그래도. 아니에요. 네, 싸웠어요. 내 싸워도, 엄마, 니는 막,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거 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틀리는 거지. 죽어보니까 내 정씨 마누라만큼 좋은 여자가 없겠지. 죽기 전에 좋은 말 한마디 뭐하고 왔는 게 한이 돼 있긴 엄마야 니한테 은치 땡기는 거지. 엄마야 니가 뭐 하라는 대로 니가 뭐다 해주고 살았겠지. 어? 병원비 또 많이 들고 막 그래가 강제 퇴원 시기가 집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난 병원비도 감당을 못 해갖고. 막 그런 걸 저런 걸다 떠나서라도 이 사람은 그 마누라 정을 못 잊었는 거지. 그러면 뭐 해야 마누라 됩니까? 정을 못 잊어가지고 엄마야 니한테 뭐 안기 땡기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지도 죽어보이 신명바람이고, 엄마, 니도 뭐, 죽어보이 칠성바람이고, 뭐, 죽어보이께 칠성바람이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도와준다고 오는 것도 엄마야 니한테 뭐, 핵을 많이 더 놓겠어요. 지금, 지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뭐, 그자. 그, 이 사람은 살아도 엄마야 니한테 속삭여야 되고, 죽어도 속삭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 이제, 가면서도 뭐, 자기는 그래도 젊어갔기 때문에 억울한 건 있거든. 못다 살고 가는 것도 미안하고, 불쌍해서도 오고, 미안하고도 오고, 갈데 없다고도 오고, 뭐, 엄마야, 니한테 뭐 징징거리면 니다 해줬잖아, 뭐. 뭐, 유골생인데, 뭐. 엄마야, 니는 뭐, 엄마 같이 다 해줬잖아. 손맛도 있지. 그래도 뭐, 밥 잘하는 여자는 못 있는 모이자. 밖에 가서 뭐, 첫날 만날 뭐, 10개 집다 보고 살았다 한들, 막, 머리도 아파 죽겠다, 막, 지금 어지럽고, 막, 그런데 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 원앙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들고 찾는데 뭐. 그렇다. 그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암 선고를 받았거든. 암 선고 받고 이 사람이 그래 작년에 그냥 2년 장 20년도에 죽었으니까 이제 2년 돼 가네요. 2년 전에. 그래 암 선고 받고 이제 삼재라도 엄마는 지금은 괜찮는데, 암이라도 엄마 지금 그래도 지금은 괜찮잖아. 또 재발했다 그런데 언제? 이제 검사 작년에? 아니 이제 올래? 검사해 놨는데 19년도에 제가 하고 지금 이제 계속 검사하다가 또 어제 아래 1월 25일 날 검사했는 게 그니까 저기 작년에 엄마 그 재발한 거지. 1월 25일에도 음력으로 작년에 엄마 그래. 작년에 엄마 그거 된 거지. 엄마는 그래도 원래 지금 그 치료받으면은 그 죽진 않아요. 죽진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요. 그 삼재라도 엄마 그래도 막 악한 삼재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악삼재는 아니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대주님이 어루만져서 내가 볼 때는. 원앙이라 원앙. 나는 그이 대주님이 왜그 어루만졌는가 그 원앙이라 원앙. 원앙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내가 볼때 엄마야 지금 신명바람도 지금 돌아 있는 거야 지금. 엄마 지금 신으로도 지금 들고 찼어. 엄마 마스크 한번 벗어봐. 우리나라 사람은 맞는겨. 어? 우리나라 사람 맞아. 지금 엄마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넘어오기가 조금 힘이 들었지. 작년에 엄마가 있잖아. 이게 재발 운이 돌았는 거지. 원래 지금 병살 운이 돌았으면 엄마가 지금 그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작년 그래도 말쯤에 돌았는 거거든. 작년 말쯤에 돌아서 지금 엄마가 뭐 덜을 눕을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 재발했다 해도 그것도 암, 그 칼수는 돌았어. 원래 지금 칼수로 해갖고 걷어지는 걸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수술한다 이 말입니다. 수술하는 걸로 보여요. 수술할 거예요. 그리고 약, 약성을 약발 받아.
약발은 받으니까 그거는 괜찮고 엄마는 그 대수대명 한번 보내주이소. 그거 삼재풀이 하면서 네. 대수대명 한번 보내야 되겠다. 대수대명이 뭔데요? 엄마 대신에 네. 그 대수대명 보내는 거 있어. 삼재에 악삼재 좀 걷어내면서 네. 삼재로 애가 대수대명 좀 걷어내풀이. 엄마 대신 명 보낸다고. 예, 그걸 뭐해야 하는데요? 날 잡아갖고 이제 대수대명 좀 보내는 것만 날 나온 게 잡아야 돼. 또 내가 여기 또 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전화 주셔도 되고, 예. 엄마 여 오셔가지고 날 잡아갖고 대수대명 보내. 아, 여기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산에 가서 해야 돼요. 아, 제가 또 가야 된다고요? 엄마 하루 빼가지고 같이 한번 올라가서 해야 돼. 그거는. 그 대수대명 한개 보내고,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신랑도 조금 풀고, 신랑이 본인한테 뭐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싶어. 그래가지고 그좀 대수대명 좀 보내고 나면 엄마는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런 날 만약 뽑으면은 토요일도 가능하죠? 그쵸, 그쵸. 그건 토요일 엄마 날 되면, 잡아, 아, 예. 맞춰가지고,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그 우리 신령공수도 좀 받아보고, 그래가 하고 오면 될것 같아요.